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기사님, 자 매크로의 의문이 많은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상회한 건 뭐 팩트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뭐 유가와 영향된 에너지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고 추가적으로 이 필수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 자체도 예상보다 높은 데이터가 나타났고 물가 지표에서 30% 포션을 차지하는 그 고정적인 성향을 띠는 뭐 주택과 관련된 지표도 0.1%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고정적인 지표에서는 0.1% 상승 또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유가에 뭐 드라마틱한 하락이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열어둬야 할 점은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뭐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 같은 경우 추가로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8월에 FOMC는 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물가 지표 자체가 8월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9월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50bp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요. 매크로의 의문이 많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시장에 확대가 되면서 조정세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2,550 구간이 뭐 PBR 0.9배 정도, 1배 이하.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여기에서는 밸류가 논점으로 싸다는 그 논리로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수급이 유입되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수급은 짧게는 기대를 하기 힘들겠고요.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 미국에 있습니다. 저번에 선물 옵션 만기 때 포지션의 변화로 하일드 채권의 포지션 변화 자체가 먼저 나타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 확인하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조금은 매수에 대한 그 템포 자체를 크게 늦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짧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 시장 대응을 하는 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변동성이 큰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보수적인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에너지 관련주를 사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지금 상승한 종목을 쫓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시장은 관망세를 보여주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은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또 우리가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뭐 오늘 또 뭐 봉쇄 부분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완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러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 또 대체재를 찾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조금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하락, 그리고 다시 고점대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정유주들, 뭐 조정시 매수 관점 저는 아직은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라갔던 게 가스 관련된 종목군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사주라든지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이든지 한국 가스공사 같은 기업들, 저는 조정시에는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좀 압축하신다라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 주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와 상사주 그리고 가스주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사님. 네,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종목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분기의 실적 증대가 확인되는 종목, 그다음에 모멘텀이 가까운 종목,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은 CJ 프레스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뭐 외식 사업이라든지 그 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 하향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즉 주가 부분에서 순이익 부분에 대한 톤이 많이 낮춰진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시가총액이 한 4,915억 원, 순이익 같은 경우는 41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10억 원을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외식 사업의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 사업의 성장의 포션을 하반기는 반영을 하지 않은 수치고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에서 만약에 한 20%의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현재 그 반영되지 않은 순이익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붙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가장 나쁜 케이스로 이 종목이 20%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겠고요.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뭐 교집합이 이루어진 종목이기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39,500원에서 4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4,700원.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꼭 지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목표가의 도달보다는 손절가의 그 도달이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상황 가늠해서 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의 가격, 그다음에 시장이 더욱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이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종목 대응, 그다음에 이번 주 시장 대응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4,700원, 그리고 36,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손절가는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의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를 좀 선정을 좀 했고요. 뭐 완성차 시장은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이 관건이지만 판매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생산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 또 부품 수급이 좀 나쁘지 않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혜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전기차로 가든 뭐 내연기관 차로 가든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품들은 저는 뭐 매출 감소 혹은 성장 둔화 이런 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SA 같은 경우는 LED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차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북미 생산이 좀 회복되고 있고 유럽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주요 메이저 업체들하고의 어떤 계약 내용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들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전기차 BMS 관련해서 매출도 상당히 좀 정상화되고 정상화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9,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번 달 조금 모아 가신 전략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SL 분석을 해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